이 돌 감정 좀 받으러 왔는데요. 아, 이 돌인가요? 아, 네. 거북이 형상이 뚜렷하죠? 이거 정말 좋은 수석이라 생각해요. 한 5장 갈까요? 5억이요. 네? 5억이요? 아, 잠깐 어디 좀 봅시다. 아니, 이거 깎았네, 깎았어. 네? 깎아요? 여기 절단기 자국 안 보여요? 네?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5,000만 원이요. 네? 아니, 5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이요? 네. 아니, 이거 5만 원도 못 받아요. 5만 원이요? 죄송하지만 사기당하신 것 같아요. 나 신가영이라고 해. 너 이름이 뭐야? 아, 나는 김연지.
아, 연지.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수아일래? 만나서 반가워. 아, 우리 잘 지내보자. 그래, 좋아. 아, 같이 갈까? 그래. 어디서 왔어? 아, 나 울산에서 왔어. 너는 어느 동아리 들어갈 거야? 글쎄, 난 내가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가 없어서 그냥 내가 아예 동아리를 만들까 생각 중이야. 진짜? 어떤 동아리 만들 건데? 내가 수석 모으는 게 취미잖아. 그래서 수석 동아리 만들까 생각 중인데. 뭐? 수석? 연지야, 너 나랑 같이 수석 동아리 안 할래? 아니, 난 안 할래. 그리고 우리 같은 대학생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 수석 모으는 사람들 중에 진짜 수석이 아니라 가짜 수석 사서 사기 당하는 사람도 많던데. 그런 걸 왜 모으는지 잘 모르겠어.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수석 모으는 게 취미인데 좋아서 하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아니, 쟤는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하, 정말. 자, 고향이 어디예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기술자의 손끝에 달려있다는데.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이라고 합니다. 그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 기술자 손을 통해서 58면을 만들어냅니다. 윗면이 33면이고요. 이 아랫면이 25면입니다. 면수를 확실하게 채워야만이 완성되는 다이아몬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음으로 승부하라. 너는 포기 못해. Yeah. 행동으로 보여줘라. 죽어있는 세상 앞에 더 높게 차올라라. 두려울 게 뭐가 있어. Yeah.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일은
난 불만 먹어야 돼. 내가 돌체라떼 두 잔이랑 바닐라라떼 한 잔 시켰는데 아니 이거는 다 아메리카노 세 잔 아니에요? 아니 주문을 이렇게 받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갖다 드릴게요. 아니 사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갖다 드릴게요. 아니 사장님 나오시라고 하라고. 아니 주문을 이렇게 받으면 어떡해?
요즘 어떻게 지냈어? 그냥 알바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면접 보러 다니면서 지내고 있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 수석 모으는 거 취미잖아. 그래서 틈틈이 수석 모으러 다니면서 지내고 있었지. 내가 최근에 산 수석 보여줄까? 잠깐만. 요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그러네. 그치.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아, 맞다. 너 그때 면접 보러 갔던 데 어떻게 됐어? 거기 면접 보러 갔는데 떨어졌어. 아, 그렇구나. 괜찮아. 더 좋은데 꼭 붙을 거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너가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는 때가 꼭 올 거야. 그런 때가 올까? 잘 모르겠어.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계속 알바는 하고 자꾸 면접 보는 데마다 계속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 꿈은 크고 멋진데 현실은 계속 알바하고 돈만 벌면서 돈에 치여서 사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수석 좋아하는지 얘기해줄까? 왜 좋아하는데? 내가 왜 수석을 좋아하냐면 수석은 처음부터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갖춘 돌이 아니라 원래 평범한 돌이었다? 근데 그런 평범한 돌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비바람이 깎이고 깨지고 구르면서 점점 더 아름답고 신기한 형상을 갖춘 그런 수석이 돼. 사람도 수석 같아. 그래서 난 수석이 좋아. 나도 수석처럼 나한테 닥친 시련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을 내가 만들고 단련하려는 기간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사실 너가 보기에 내가 돈도 많고 부족할 것 없어 보이지만 IMF 때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셔서 나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 진짜? 너가 가난하게 살았다고? 원래 금수저였던 게 아니라? 어? 연지야,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기간을 널 만드는 기간으로 쓴다면 분명 수석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형상의 너를 만들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살려고. 가영아, 정말 너무 고맙다.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너랑 오늘 만나고 얘기하면서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 나도 수석처럼 꼭 멋있는 형상을 갖추는 사람이 될게.
만들어 만들어 Yo, break it down. Yo, let's kick it off. 하얗게 불태워라 사랑밖에 없는 열정 젊음으로 승부하라 더 너 포기 못해 행동으로 보여줘라 죽어있는 세상 앞에 더 높게 차올라라 두려울 게 뭐가 있어 yeah.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일은 자기 영혼을 삶이 뜻대로 만들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forever 삶이와 사랑하며 살을 거친다 한번 해보자 부딪혀보자 유기수 때 도전해보자 그게 젊음이야 만들어보자 차원 높게 만들어보자 유기수 때 만들어보자 영을 위하여 도전해보자 끝까지 Break it down Yo Let's kick it off